이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혈우병은 이 피를 굳게 하는 약물을 주사하는 것 말고는 달리 치료법이 없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이 혈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번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 혈액 속에 피를 굳게 하는 성분이 없어 결국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유전병입니다. 국내에도 2천여 명의 환자가 혈우병을 앓고 있지만 약물 주사를 맞는 것 외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혈우병은 X 염색체에 있는 혈액 응고인자가 망가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혈액 응고인자를 주사받을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혈우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혈우병은 특정 유전자가 거꾸로 뒤집어져서 생깁니다. 연구진은 혈우병 환자의 세포를 역분화시켜 만능 줄기 세포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유전자 일부분을 변형시킬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뒤집힌 유전자를 정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혈우병 유전자가 정상으로 변한 겁니다. 이렇게 교정한 줄기세포를 간세포나 혈관 내피세포로 분화시켰더니 정상적으로 지혈 성분이 나왔습니다. 환자에게 세포를 이식하면 혈우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환자율의 iPS 세포를 이용해서 유전자 교정을 한 다음에 다시 넣어주면 환자와 똑같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역 문제도 없고 전혀 부작용이 없는 그런 세포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치료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 실험과 임상을 순조롭게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